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전TV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충전 전지가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큰 힘이 필요 없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경량급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집에 나무가 한 그루 있거나 아니면 정원수를 관리해야 되는 일반 전지가위는 손 아프고 일반 충전 전지가위는 조금 비싼 그런 느낌. 사용을 해보고 느낀 후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교세라에서 나온 3.6V 충전 전지가위 DSH-120인데요. 일단 첫인상은 생각보다는 조금 큰 애였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3.6V 하면 뭔가 작은 앙증맞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제품의 전체 길이가 날 포함 300mm로 작지 않은 크기예요. 무게도 꽤 묵직했는데 640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이게 6만원 정도. 그렇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죠. 일반 전지가위가 보통은 만원 정도에서 비싼 제품들은 막 8, 9만원, 1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비싼 전지가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충전 전지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값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1.3A입니다. 제품의 작동 속도, 열림 0.6초, 닫힘 0.6초. 빠른 건 아니에요. 최대 절단 12mm까지. 사용 횟수, 10mm 나무 기준 350회. 무게는 0.6kg. 얘네 반올림했네. 반올림하면 0.64니까 0.6이 되는 건가? 최대 절단이 아쉬웠습니다. 12mm. 일단 날은 15mm 정도까지는 물리거든요. 하지만 커팅 횟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교세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전지가위들이 그런 스펙을 얘기합니다. 최대 사용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사실 근데 그런 사용시간은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를 자르는 그 가지의 굵기들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대 사용시간은 그러면 실 같은 나뭇가지를 잘랐을 때가 이렇게 가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mm 기준 350회. 3.6V의 간단 작업용인데 350회면 충분하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나무는 감나무. 너무 길게 자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나뭇가지나 조금 과하게 제가 허락을 받고 조금 자르고 싶은 거는 잘라봤어요. 힘 좋네. 요거 하고. 그럼 뭐 충전을 하는 거야? 충전으로 하는 건데 요게 아버님 어머니 쓰시기에 좀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시기 편한 거로 들고 왔는데 되게 편하네. 그러게. 야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야는 굵어가지고. 잘 되네. 난 저거 안 될 줄 알았는데 굵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이거 자른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감값은 제가 돈을 물려드릴게. 요거 속에 있는 거 다 치면 되는 거죠, 어머니? 요거 속까지는 치면 되죠? 이거 어머니가 치셔도 되겠는데, 이제 가벼워. 머리 위에 이것도 있다. 머리 위에, 어디? 요거. 괜찮네. 수월하네. 봐봐. 그렇지. 자. 안 되지. 사다리 있어야 안 되나? 됐죠. 요거. 일단 수는 남기고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됐고. 요것도 잘랐다. 난 이거 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조금 티 난 거 자르면 되겠다, 그죠? 어? 조금 티 나온 건 요걸로 하면 돼. 요건 죽었다. 그래, 죽으면 자를 거야. 그 자르리라. 아니, 한번 해보려고. 응. 원래 스펙은 얘가 안 되는 스펙인데. 이게 어르신들 간단하게 쓰라고 나온 거라 가지고. 이것도 되네? 얘가 들어가면 잘리네. 얘가 원래는 12mm까지만 자르라고 나온 애인데 물리면 잘리네. 바짝. 바짝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바짝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키도 안 되는데. 사다 줄까? 언니 내가 키가 조금만 더 크면은. 사다 줄까? 어디 줄까? 예, 사다리 잠깐만 좀 빌려줘요. 야는 안 들어간다. 헤이. 되긴 되네. 얘가 물리다가. 자기 능력치 다 하니까 다시 냥 하네. 벌린다 입을. 이건 생각보다 귀엽네.
자기 이거 한번 들어봐봐. 안 무겁지? 어. 이 정도면 안 무거운 거 같은데. 600g 정도 하거든 이게. 640g인 거 아니야. 나뭇가지 찰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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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야가 쓸만한 게 나중에 전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장가지 정리하기도 편하거든. 어머니 이거 막 쓰시기 편하겠는데요? 내가 막을 못 쓰나? 아버님이 하시겠네. 어머님이 하시겠네. 근데 이게 어머니가 쓰기에도 쓸만해요. 이렇게 장가지 정리하면 되니까. 이런 느낌. 끝! 잘 됐습니다. 아우, 편하죠. 그렇죠. 이게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전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편할 수밖에 없죠. 이게 충전 전지가위의 특장점인 거니까. 수동 전지가위로 나뭇가지 자르면 이게 아무리 예리해서 잘 잘려도 손아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불편하네, 무겁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사용 후기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써봤을 때 제품 자체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힘이 안 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전 전지가위의 특장점. 두 번째, 생각보다 가볍다. 이게 제품만 뭔가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랬나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세 번째, 날 교환이 너무 쉽습니다. 날 교환을 어떻게 하느냐. 윗부분, 여기 커버를 손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내려오거든요. 일단 디테일 한 가지. 여기 날 커버 부분이 이런 식으로 윗날과 아랫날을 가려줘요. 이러면 혹시나 손가락에 내가 사이로 끼어 들어갈 틈이 없죠. 그 다음에 날을 빼면 됩니다. 날 교환 끝. 요 날도 금액이 얼마 하지 않더라고요. 2만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을 다시 교체할 때는 날을 넣고요. 뚜껑을 제끼면은 끝이에요. 날 교환할 때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릴 부분인데 여기 스위치가 이중 트리거거든요. 그냥 당기면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안전 트리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잡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 교체할 때 내가 잘못 잡아가지고 작동이 되겠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날 보호 커버. 날 보호 커버를 짱짱한 걸 넣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탁 넣어놓으면은 내가 보관을 할 때 작다 보니까 뭐 공구 가방 같은 데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의 날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짧은 충전 시간. 10mm 나무 기준 350회를 커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간단 작업용으로는 충분한데 내가 충전을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요. 충전 중에는 붉은 물이 들어오고 충전 완료가 되면 녹색 등으로 바뀌면서 충전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시간이면 완충됩니다. 뭐 아침에 작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뭐 씻거나 밥 먹을 때 충전을 시켜놓고 씻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단점은 뭐냐? 첫 번째, 기능이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온오프 기능도 없어요. 물론 뭐 안전 트리거가 있고 날 보호 커버가 있고 하니까 뭐 작동에 관련된 그런 위험성은 없는데 기능이 없어요. 웽 웽 이게 다입니다. 두 번째, 충전선이 C타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C타입 충전선으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으면 충전이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충전기 어디 갔냐. 이렇게 선은 또 쓸데없이 길어. 선이 되게 쓸데없이 길어요. 이런 식으로 충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녹색불 들어오네. 확실히 컷수가 많기는 많은가 봐요. 세 번째, 이 부분은 3.6V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아쉽습니다. 절단 능력치가 12mm인 게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라보니까 물리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12mm까지만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총평! 능력치는 아쉬우나 가격이 깡패다. 오늘은 교세라에서 나오는 충전 전지가위, 3.6V의 충전 전지가위 DSH-120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나눔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래쪽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